지난주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판매된 한강 작가의 책이 1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방송과 인터뷰에서 조용히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강의 주요 저작 판매량이 오늘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엿새만으로 전자책까지 합하면 11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BTS처럼 이제 저희 K-문화가 좀 더 한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가 100만 부 판매에 8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극히 빠른 속도입니다. 한강은 스웨덴 방송과 첫 인터뷰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be spotlighted right now. I'd like to be, can I say, calm and just know I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e prize. 인터뷰는 지난 주말쯤 서울 자택에서 영어로 진행됐는데 끔찍한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엔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had a lot of opportunities to learn throughout our history, but obviously it seems it's being repeated. 한강은 차기작을 곧 마무리한 뒤 12월 노벨상 시상식 수상 소감을 쓰겠다고도 했습니다. 출판사 문학동네 관계자는 한 작가는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발표한 단편 소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7년작 단편 작별과 이어지는 3부작 연작 소설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한강은 어제 저녁 온라인 동인 무크지 보풀을 통해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돌아본 900자 조금 넘는 깃털이라는 짧은 산문을 공개했습니다. 한강은 내일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한강의 우리말 육성이 담긴 첫 인사가 수상 일주일 만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